자, 이번에는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런 표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영어로 옮겨보자면은 That's bad timing. 고르고 고르다가 어쩌다가 가니까 그날이 좀안 좋은 경우더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Murphy's 법칙, Murphy's Law. If anything can go wrong, it will. 잘못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잘못되게 마련이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잘못될 수 있는 일은 하필이면 최악의 순간에 처진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라는 말과도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일이 좀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또 일이 갈수록 꼬이기만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꼭그 방법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뒤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기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을 때 흔히 이 말이 사용되고 일반화되었습니다. 즉, 머피의 법칙은 자신이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연히도 나쁜 방향으로만 일이 전개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즉, 하려는 일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현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머피의 법칙에 따르면은 어떤 일을 하는 데에 둘 이상의 방법이 있고 그것들 중 하나가 나쁜 결과를 불러온다면은 누군가가 꼭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꼬여가는 현상입니다. 저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1949년의 일입니다. 미 공군 기지에 근무하던 에드워드 A. 머피 대위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당시 미 공군에서는 조종사들에게 전극봉을 이용해 가속된 신체가 갑자기 정지될 때의 신체 상태를 측정하는 급 감속 실험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조종사들에게 쓰인 전극봉의 한쪽 끝이 모두 잘못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기술자가 배선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생긴 사소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전극봉을 설계한 머피는 이를 보고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꼭그 방법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기만 해서 되는 일이 없을 때 흔히 이 말이 사용되고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뒤 사람들은 일련의 불운이 이어진다고 느낄 때 머피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빵을 떨어뜨렸는데 하필 버트를 바른 쪽이 땅에 닿는 애석한 상황도 머피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고 줄을 서고 있는데 다른 줄이 훨씬 빨리 움직이는 경우도 머피의 법칙이 성립될 수 있고 세차만 하면 비가 오고 쉬는 날에는 아프고 쇼핑을 실컷 하고 나면은 세일을 하고 이 등등 모두 머피의 법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반대로 셀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셀리의 법칙은 우연히도 자기가 바라는 대로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일어남을 뜻하는 말입니다. 1989년에 제작된 랍 라이너 감독의 미국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When Harry Met Sally에서 여주인공 셀리는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사랑하는 해리와 잘 되기는커녕 좋지 않은 일만 생깁니다. 사랑하는 해리와 다시 만나게 되지만 헤어지기도 하고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말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셀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해리와 꿈에 그리던 사랑을 쟁취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셀리의 법칙은 여주인공 셀리가 해리와의 사랑을 쟁취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이끌어가는 영화의 내용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뭔가 사고 싶었던 신발이 있었던 A군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월급날 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군이 열심히 알바를 해서 그 월급을 가지고 신발 가게에 갔더니 마침 전품목 50% 세일을 하더라. 이런 법칙은 셀리의 법칙입니다. 누구나 기분 좋게 만드는 셀리의 법칙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손길이라고도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 주제하시다시피 머피의 법칙과는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나쁜 일이 겹쳐서 일어난다는 설상가상의 법칙으로 인용되는 머피의 법칙, 또 잘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항상 잘된다는 운수 좋은 법칙으로 인용되는 셀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이고 난 역시 그런 그렇지 하고 생각하는 머피의 법칙 신자들보다는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좋은 기운으로 생활하면서 셀리의 법칙을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Okay, take positive view of things.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